그러니까 이거는 무당이 잘못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혹되시면 안 돼. 내렸잖아. 대한민국이 무슨 빙의 천국이냐고. 어? 맨날 이렇게 허주 잡심만 몸뚱아리 붙여서 살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사람 다 또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조금은 좀 예민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나 예민한 거 좋아해요. 네. 어. 우리나라에 무당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대가 됐잖아요. 네. 어쩌면 백만 무당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해볼 주제는 무당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에 대한 거를 선생님의 좀 견해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백만 무당이 아니라 아마 한 300만 무당 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반 무당 반이야. 그러니까 무당집을 왜 안 오냐? 구타라 그럴까 봐. 너 신받으라 그럴까 봐.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아예 점들도 안 보시더라고. 솔직히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딱 까놓고 얘기해. 돈 벌어 처먹으려고. 점을 못 보니까. 내 뭔가는 해야 되잖아. 네. 신을 모셨어. 뭔가는 해서 구슬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점을 잘 보면 무당의 굿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무당들이 다 하는 말이 구태야 된다고 그래. 나 같아도 안 가. 내가 일반인이어서 점을 만약에 보러 가잖아. 나 같아도 질려서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악순환인 거야. 지금 우리 피디님은 이제 아직 애기지? 네. 피디님 말고 지금 이제 천마고 2년 돼서 오시는 엄마들 세대들 있지? 네네. 우리 집에 오시는 신도님들은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얘기래. 근데 나한테만 못 들어봤어. 너 신가물이다, 신바다라, 뭐해라. 근데 지금까지들도 다 잘 살아. 나하고 2년 돼갖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네. 기도만 하고 살아. 네. 근데도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진짜 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 굿은 최후에 해야 되는 게 굿이야. 굿은 최후의 수단인 거야. 네. 정말 진짜 막바지 해야 될 거. 감기 환자한테 약 줘서 돼야 될 거를 맨날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점을 볼 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 어? 너네 집에 빌던 사람이 있어. 어? 할머니가 있네? 어? 너 무당 안 하면 누가 잘못돼. 너 이게 신고도 안 받으면은 너네 집안이 다 뒤집어져 환란이 나. 그 대한민국은 무슨 빙의 천국이야? 뭐 이렇게 맨날 빙의 환자들이 많고 맨날 테마 환자들이 많고 귀신 나라야. 이것도 사람이 마음에서 오는 병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 진짜 무병, 신병은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증상 갖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많이 아파서요. 어릴 때 뭐 환각을 보고 환청이 들리고 나는 뭐 화경을 보고 자꾸 눈으로 보이고요. 막 몸으로다가 막 느껴지고요. 꿈을 많이 꾸고요. 가위를 많이 눌려갖고요. 보통의 사람 다 그러고 살아. 이거는 내가 그 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물건이 잘못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내 증상이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무당병 아니야? 나 신병 아니야? 다들 이래갖고서는 점을 보러 가면 어, 넌 맞아. 너 조상이 왔어. 너 조상이 어떤 할머니가 빌었던 할머니가 왔으니까 선녀네 동자네 장군이네 개소리들 막 삑삑 했으면서 막 그냥 현란하게 막 주덩아리 털어갖고서는 엮으는 거야. 진짜 무당을 해야 될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타고나야 돼. 타고나는 거에 신을 모셨을 때도 타고난 거에 노력을 해야지만 그걸 유지를 해서 갈 수가 있어. 첫째 무당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거 볼 거 한 개도 없어. 굿 기능인들이야. 배우면 다 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돈 주고 학원 가갖고 끊으면은 1대1 개인 레슨 몇백만 원씩 주면 다 배워. 무형문화재 돈 주고 다 따는 거야. 왜? 돈 내가 드렸으니까. 1대1 개인이나 단체 개인이나 내가 징치고 장구치고 선거리 배우면 뭐 할 거요. 내 집안에 신도가 없고 손님이 없어갖고 내가 굿을 배운 거 써먹을 데가 없는데 이런 기능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뭐냐? 점을 못 보기 때문에. 점에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신이 옳게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점을 잘 칠 수밖에 없어. 까꾸로 치든 똑바로 치든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고 내가 찰떡같이 얘기하면은 그게 인연이 되는 거야. 점을 못 보기 때문에들 다 굿하라고 하고 그중에 첫 번째 굿이 신굿. 내가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 애동이들 많이 와갖고 가고 뭐 방송에 막
말하면 안 되더라고. 이건 또 고소장이더라. 누구누구도 막 그냥 익히 유명한 방송 막 나와갖고 무당 스타들 있지? 네네. 거기서 다 신받은 애들 내가 다 와갖고 다 정리해갖고서는 일반인처럼 사는 애들이 더 많아. 이거 누가 문제? 무당이 문제야. 일반인 문제 아니야. 다 내가 밥 숟가락에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달에 500만 원 들어가야 돼. 근데 손님이 왔어. 얘가 그렇게 이게 막상 엮으면은 돈 벌을 수가 있어. 엮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엮어서 뭐해? 신꾼만 해먹고들 끝이잖아. 말문이 뭐야? 점이야. 굿해놓고서는 하루 신꾼 타고 막 1박 2일 고 막 그냥 씨마 막 들고 뛴다고 그게 신이 내리냐? 그렇게 올 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할로 구슬해. 앉아서 자다가 박수치고서는 와갖고 와 이게 터져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신꾼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절차대로 하는 신꽃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삼산뿐만이 아니라 신꽃 정석들도 모르고도 그냥 막들, 막 돈 갖다들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신꽃은요, 신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 이건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신꽃은 내 본뿌리부터 찾아야 되고, 신이 오는 길이 하루아침에 정강속도대로다가 빛의 속도로다가 신이 그렇게 올 것 같으면요, 날 잡고 할 일도 없다는 거야, 진짜 신은. 옛날에는 진짜 우물에서 빨래하다가도 신이 터졌고 잠을 자다가도 막 박수를 치면서 신이 막 터졌어. 예전에는. 네네. 이런 게 진짜 신이라는 거야. 이런 신들이 있어. 근데 요즘 받는 신꽃은 뭐냐. 이런 신이 없이 그냥 점도 없는 신꽃에 그냥 들고 뛰고 이건 뭐야? 내 직성 푸는 거야. 이게 잡신꽃, 조상꽃, 귀신꽃 그냥 해갖고 몸에다 실어갖고 막 들고 뛰고 지랄해. 다 지랄해놓고 나서 신당 딱 차렸는데 손님이 왜 없냐? 당연히 있어야지. 상식의 선에서 난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 네네. 그걸 가리꾸슬 한다고 손님이 들어, 소술꾸슬 한다고 손님이 들어, 부침꾸슬 한다고 손님이 들어. 100번 개지랄 해봐야 그냥 돈만 날리고서는 짓고서 그냥 파산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아마 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진짜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게 다 돈 버는 자영업이 됐더라고. 이 무당이 무슨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돈 버는 자영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50이 되고 60이 돼서 70이 돼서 신을 왜 받고 앉아있어. 연골 다 나가고 무릎 밖 도가니 다 썩었는데 신은 초록 같아갖고 인간도 젊었을 때 에너지가 많듯이 신은 늘 똑같은 충만한 기운을 갖고 와. 내 신체가 안 따라주는데 뭘로 할 거야? 지팡이 지으면서 신을 가서 받을 거야? 어차피 그 시간까지 그 세월까지 50, 60, 70까지 내가 버텨갖고 개겼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다 풀어갖고 계속 그냥 개기고 가. 신맥도 끊어낼 수 있어. 신 기운도 차단할 수가 있어. 인간을 못 만나서 그렇고 진짜 임자를 못 만났고 정말 좋은 무당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무당한테 가서 굿해서 당했네, 나는 사기를 맞았네, 뭐를 했네, 고소장들 서로 날리고, 신엄마, 신애기들이랑 맨날 돈 갖고 싸우고, 이게 무해는 짓거리들이냐,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이 잘못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혹되시면 안 돼. 내렸잖아. 대한민국이 무슨 빙의천국이냐고, 맨날 이렇게 허주 잡신만 몸땅아리 붙여서 살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사람 다 또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진짜 내가 무병이냐?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된다. 라는 정확한 판단은요. 정말 자기하고 선행에 있는 좋은 무당을 만나서 정말 점을 잘 봐야 돼. 점을 잘 보면 이 길 가야 될 사람은 진짜 가야 되고 안 갈 사람들은 안 가고 그냥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어떻게 눈으로다가 보고 맨날 나와서 뭐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막 구태서 맨날 테마하고 아유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나 고소장이 하도 많이 들어와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일반인들이 무당도 구태하는 거 왜 쇼라고 하겠어. 쇼맨십도 필요로 해. 왜? 보여줘야 되니까 임팩트 있어야 되니까. 팩트가 없는 것을 누가 보겠어. 내가 돈 들여서 촬영을 하는데 맞잖아. 와 나 화려한 거 보여줘야 되고 봐야지 사람들이 오 저 선생님은 진짜 뭔가 달라. 다르게 뭘 달라. 똑같이 신이 풀어가는 거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고만하라는 갑다 애기씨가. 지금 자꾸 뭐 이렇게 막 지금 뭐 고만하래. 왜냐면 이게 시시비비 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당하고 안 당하고 사기 맞고 안 맞고도 다 당신네들 사주 안에 들어있어. 이거는 그 사람 팔자에 내가 사기 당할 거면 사기 당하는 거야.
안 당할 사람은 안 당해.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양반들은 다 못 불린다는 거. 오늘도 아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한 명의 무당이 나올 거야. 1년 365일 365명의 무당은 매일같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여러분. 정말 신이 와서 내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활용이 많이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이 좀 올바르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하면요. 천무가 하시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실 거고 그래도 내 증상이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와서 상담하세요. 신은 눈으로 보는 영안이라는 게 있거든. 이 영안 속으로다가 들어가고 그 사람을 내면을 딱 들어봤으면 신 자리가 있어. 신 자리가 없으면 못 불려. 그래서 방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봐야지 알아. 겉눈이 있고 속눈이 있어, 신도.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증상이다. 진짜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말 고민이신 분들은 오세요. 오셔갖고 진단을 잘 받으셔서 신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될지 일반의 인생을 살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자. 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